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안녕하세요, 찍사홍입니다. 저는 지금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 나와 있습니다. 이제부터 이 전원마을을 답사해 볼 건데요, 만일 저라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마을에 넣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,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. 붕어가 뛰니까 여기도 뛰나? 이 마을을 보고 제가 내린 총평입니다. 어떤 전원마을이건 가격이 높다면 그만큼 특색이 뚜렷하기 마련. 하지만 여긴 뒤로 앉은 도덕산에 가서 산책하기 좋은 것 말고는 그렇다고 딱히 갈 데도 없었습니다. 광명시 전체를 헤집고 있는 포크레인 탓에 제대로 된 전원마을이라곤 딱 여기 하나, 밤일마을 뿐이었으니까요. 어쨌거나 우선은 꼼꼼하게 둘러봐야겠죠. 오늘 돌아볼 곳 바로 여기입니다. 이렇게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? 조금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. 바로 옆 한시내와 독산역으로 이어지는 대단지 아파트 인프라, 여기에 딱 빨대를 꽂고 있는 형상이죠. 또 살짝 돌아서 7호선 광명사거리 철산역 인프라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. 한 바퀴 돌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궁금해졌습니다. 광명교통이 그렇게 좋다던데 여기서 강남까지는 어떨까? 또 7호선, 1호선까지 버스로는 어떻게 가지? 마을 주변에 유치원은 확인. 근데 초중고가 안 보이네. 병원이랑 마트는 역시 시내 쪽으로 나가야겠지. 어디에 뭐뭐가 있을까? 음식 문화의 거리니까 일단 맛집 많아서 좋네. 근데 저게 단가? 다른데 또 가볼 땐 없고? 그나저나 가격이 너무하네. 설마 광명 전체가 오르니 여기도 동반 상승? 아님 이곳에 뭔가 또 들어서려나? 이 정도면 대략적인 분위기는 파악되셨을 겁니다.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?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. 자차로는 교통 참 좋습니다. 강남까지 출퇴근이 무척 편하니까요. 이렇게 수원 광명 고속도로를 타고 강남 순환로에 얹으면 약 45분. 어때요? 꽤 빠르죠? 이것이 바로 광명시 전체가 금값이 된 이유 중 하나죠. 근데 버스가 좀 아쉽습니다. 조금 덜 막히는 철산역으로 가려면 무조건 환승을 해야 하는 코스. 차라리 이럴 바엔 언덕 몇 개 넘어서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네요. 재밌는 건 악명 높은 정체 구간 광명 사거리역까지는 또 환승 없이 다이렉트라는 거. 이번엔 1호선 독산역까지 가볼까요? 역시 환승 코스 99번, 75번 두 대를 이용해야 되는군요. 학교 근처에 유치원 딱 하나 있네요. 나머진 당연히 시내로 나가야 합니다. 그나마 거리가 가까워서 다행이죠. 가림초 3.5km, 10분이면 가고요. 중학교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. 이왕 나간 김에 근처 대형 인프라도 좀 둘러볼까요? 광명 뉴코어 아울렛 2.6km, 10분 거리고요. 이마트 소화점 2.7km, 역시 10분. 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명성해병원, 여기서 4.2km, 16분 걸리네요. 잠깐, 근처에 가족들하고 놀다 올 만한 데는 없나? 안터생태공원이 1.8km 가면 있고요. 바로 뒷산, 이 마을의 포인트죠. 도덕산 아래 캠핑장과 근린공원이 놓여져 있습니다. 어때요? 충분하신가요? 이 마을에서 가장 아쉬운 건 주거와 상업 공간이 완전히 붙어 있다는 것. 보세요. 전면 상가들과 주거용지 사이 저 작은 도로 하나가 전부입니다. 그러니 주차나 소음 등의 문제가 당연히 이쪽까지 넘어오겠죠. 현재는 공터가 있어 주차장으로 쓰이며 약간 완충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글쎄요, 누가 봐도 임시방편,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죠. 또 다른 이슈로는 구로지하철 차량기지 광명 이전, 벌써 몇십 년째 해묵은 논란이죠. 밤일마을이 여기니까요. 만일 이전된다면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.
또 반대로 이 마을 양쪽에 지하철역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. 과연 이 사업의 결론이 마을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만약 저라면 어땠을까요? 이번에도 제가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